들고 다니잖아, 저거. 전갱이, 전갱이. 저거 야, 이씨, 저거. 자, 갈치 미끼를 꼈는데, 갈치가 갈치를 먹고 올라왔습니다. 씨알도 제법 준수해요. 그래도 한수 잡았는데, 갈치는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이쁘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밀도 갈치를 하나 이렇게 써보시라고 드렸는데, 예, 갈치 먹고 하나 나왔어요. 낚시를 즐기시는 여러분은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포 TV 지혜프입니다. 오늘 상당히 많이 늦었어요. 왔더니 거의 포인트마다 많은 그 프로님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고요. 저도 그 프로님들이 앉아 계신 옆에 쉬운 얘기로 좀 폭사를 느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낚시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최근은 전영상에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기 때문에 뭐 별도로 이렇게 소개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꽁치를 싱싱한 걸 들어서 아주 막 살아있는 듯한 그 꽁치를 사서 미끼를 썰었어요. 이게 0.5cm에 길이는 약 한 2cm 정도로 해서 포를 좀 얇게 떴어요. 이렇게 이 꽁치나 고등어도 좀 선도가 좋은 게 갈치가 좋아합니다. 잡았어. 막 끌고 다니는 뭐 바늘 끼어가지고. 잡으셨어요? 영어 직구 한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 나왔어요? 네, 여기 시작하려고 이제. 아, 이거 빨리 이게 코를 뚫어야 되는데 마수거리를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거. 이거 정리 바로 옵니다. 아, 이거요? 아, 통째로요? 바로 와. 아, 통째로요? 야, 통째로 뜨고. 야. 요즘 구독자분님도 반갑게도 여기서 만났는데, 이 전갱어를 요거를 등깨기를 하면은 좀 잘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주셔서 한번 요 전갱이를 써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깨기 했습니다. 전갱이가 아주 등깨기를 해서 얼마나 큰 게 올라오나 보겠습니다. 예. 자, 눈도 가는데, 이게. 원래 어디까지 가려고야? 그만 가! 이놈아, 그만 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야, 시커럽다. 어우! 예, 축하합니다. 아이고야. 야,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만들어, 얘가. 이야, 얼마나 기다린 거야? 오호. 야, 징하다, 징해. 이미 구독자분께서 전갱어를 직접 잡아서 주셨는데, 그걸로 한수 잡았어요. 아주 그걸 좋아하네요, 아주 그거를. 잡았습니다. 목줄이 다 쓸릴 정도로 참았어요, 참았어. 엄청 참았습니다. 아이고, 갈치 이쁜데요. 아우, 씨알 좋습니다, 아주. 반짝반짝, 은빛 갈치. 어우, 기가 막힙니다. 아주 얼마나 이쁜지. 마수거리 했습니다, 저도. 완전 사람 테스트 하는구만, 아주. 이거 승기 급한 사람 한 줄 못하겠어, 이거. 큰 거를 구독자분께서 주셔서 이 전갱어를 한 이만한 걸 꼈어요. 큰걸 꼈는데, 이게 한참 기다려야 돼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잡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입질이 또 들어왔어요. 입질이 또 들어왔습니다. 계속 끌고 다녀요.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얘가 욕심이 많네요. 끝까지 포기를 안 하네. 아, 들어간다. 걸었다. 와. 오. 어, 신났다. 오.
파지. 이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야.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 아, 이게 꼭 참았어요. 그 전갱어를 지금 구독자분께서 큰 걸 주셨는데 그거를 커서 잘 못 먹을까봐 계속 기다렸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전갱어가 이거 꼭 쑥 들어갔어요. 이 안에까지 다 삼켰어요. 여기 보면 좀 빵빵하게 툭 튀어나왔는데 그 큰 거를 다 먹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우, 이쁩니다. 갈치 정말 이쁘죠? 이야, 지느러미 보세요. 지느러미. 오, 이쁩니다. 아주 두수했습니다. 연타로 다 갑니다. 하늘을 뺐더니 전갱어가 딸려 나왔어요. 그래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게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야, 이놈이 먹이를, 미끼를 큰 걸 꼈더니. 어유, 좋습니다. 아주 지느러미 아주 반짝반짝 하는 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마검 포항 갈치입니다. 왔다. 오케이. 어디로 갔나? 없어. 또 올라온다. 아유, 못 참겠다. 참았어야 된다. 갈치 껴가지고 갈치 입질 제대로 받았는데 너무 급하게 채가지고. 저 갈치 들어왔어. 아, 좋아. 갈치 먹어. 자, 밀착. 어느 게 뭐냐, 오늘 와보자. 아가미 뺀 거 아니에요, 또? 전에. 전에 같이 왔던 아우가 챔질을 했는데 아가미가 쏙 빠져나왔어. 그거 적당히 쳤으면 잡은 거였거든. 아이고, 정말로 아가미만 빨갛게 쏙 빠져나왔어. 오, 걸었다. 왔잖아, 저봐. 저 물고 다니잖아, 저봐. 전갱이, 전갱이. 저봐. 야. 저봐. 야, 이씨, 저거. 끌고 다녀요, 지금. 저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저기, 갈치가. 가고 있습니다. 저 아래까지 왔어요, 지금. 점프예요, 점프. 미끼를 물고 점프하고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끌고 다닙니다, 저쪽으로. 어? 아이쿠야, 떨어졌다. 예. 낚싯값이든. 왔어요, 왔어. 드디어 건든다, 이제. 내비두는 거야, 이제. 요번엔 실패를 보면 안 되는데, 계속 물고 저라고 가요.
저기 지금 갈치 꼈어요. 지금 갈치 꼈는데 입질이 왔어요. 지금 갈치 꼈는데 지금 갈치를 지금 물고 갑니다. 지금 갈치를 아예 보일라나 모르겠어요. 지금 갈치를 껴놓은 게 지금 물고 가는데 지금 다리빨 밑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갈치 미끼인데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갈라나 모르겠다. 이거 잘 봐야 되겠다. 계속 끌고 가네. 이 갈치, 아이야, 큰일 났다. 저 로프 있다, 저기. 아, 로프 있는 데로 간다. 로프 있는 데로 가는데, 살짝 견제해줘 봐야겠다. 저 채비 엉키겠어요? 채비 엉켜요, 채비. 입질 왔어요, 채비 엉켜요. 이거, 여기, 그 낚싯대요. 야, 어디까지 가냐, 얘가 도대체가? 나 참, 계속 가요, 지금. 저거 봐요, 저 가잖아, 지금.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지? 도대체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제 그만 잡아줘야겠다. 이건 먹겠다. 확실해, 확실하게. 이거 엉켜요, 줄. 예? 예, 예, 예. 이쪽으로 오는데? 먹었을 것 같은데? 걷어. 죄송합니다. 여기 뭐 입질이 왔는데, 뭐 이거 어떻게 지금. 걸었다. 어이구. 한참 해먹이네. 한참 해먹이야. 왔다. 어이구. 지금 갈치를 썰어서 제가 이제 갈치를 이렇게 배낚시처럼 똑같이 썼어요. 근데 이제 배낚시보다는 약간 작게 썼는데 아주 뭐 여 운동장처럼 계속 끌고 다녀요. 끌고 다녀. 그래도 잡았습니다. 갈치로다가. 아유, 손맛 좋았습니다. 아주. 갈치 먹고 올라왔어요. 갈치 토막 딱 썰어서 했는데 갈치 먹고 올라왔는데 상당히 이뻐요. 지느러미 보이시죠? 아, 끝내줍니다. 아주 손맛도 좋고. 태안 마건포항 갈치입니다. 잘 봐봐요. 왔어요. 자, 입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자, 좀 긴장된 순간인데 지금 입질이 들어왔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이거 무조건 기다려야 돼. 어디까지 가나 모르겠다. 저 반쪽 끝까지 들어가요. 안 보여 아예. 이건 이제 급하면 못 잡아요. 이런 건 채면은 그냥 마냥 내비둬야 돼 이제. 안 보여요. 어디로 갔나 지금. 없어요. 여러분 지금 찌가 없어졌어요. 아예 갈치가 끌고 들어갔어요. 갈치비 이러다가 딱 허챔질하면 진짜 약 올라서 아주 못 견딘다니까 이게. 지금 이거 건드리는 거 보이죠? 초리대. 걸었다. 그렇지. 이야. 갈치가 갈치를 먹고 올라왔습니다. 아주 덥석 먹었어요. 덥석. 자, 갈치 미끼를 꼈는데 갈치가 갈치를 먹고 올라왔습니다. 씨알도 제법 준수해요. 아주 완전히 삼켰어요. 완전히.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렇게 보이시죠? 꿀꺽 삼켰어요. 자, 갈치 미끼로 잡은 겁니다. 갈치 썰어서. 갈치도 잘 먹습니다. 이쁘죠? 반짝반짝합니다. 왔어? 왔어. 이번엔 잡아야죠. 아, 줄을 줘요. 이렇게 안전하게. 완전히 먹게. 딱 갖고, 툭툭 하는 건 먹은 게 아니고, 낚시라고 확 끌고 가야 돼. 손이 딸려갈 정도로. 그때 채면 돼요. 분명히 이거 잡아야 돼요. 이거는 못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봤죠? 한참 있는 거 계속. 그렇죠? 오케이. 구독자님 계신데 제가 갈치를 하나 껴드렸어요. 갈치 먹었죠 분명히. 갈치 낀. 갈치는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쁘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밀고 갈치를 하나 이렇게 써보시라고 드렸는데 예, 갈치 먹고 하나 나왔어요.
아무튼 손맛 보신 거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 갈치 낚시를 제주도로 스케줄을 잡았다가 제 본인의 실수로 좀 캔슬이 돼서 갈치 낚시를 못 가서 오늘 태안권 마건포항으로 갈치 낚시를 하러 왔는데요. 오늘 물때가 무시죠. 좀 조류가 좀 없어서 그런지 치도 그래도 한 다섯 수는 잡았. 오늘은 조류가 좀 무시라서 그렇고 일요일 한물, 두물, 세물 좀 조류가 빨라지면서 갈치의 활성도가 좀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주말 출조 하시는 분들 아마 갈치 손맛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안 마건포항 와서 아주 반짝반짝하는 은빛 갈치를 보니까 기분이 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오늘 제주도 못 간 거 대신해서 마건포항 와서 갈치 낚시로 힐링하고 갑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아포TV GF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갈치가 오늘 무심을 때인데 좀 무시 때는 좀 물이 많이 움직이지 않아서 갈치가 좀 갈치 얼굴 보기가 힘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뭐 허침질 여러 번 했고 또 그 생미끼 써서 잡으신 프로님께서는 좀 많이 잡으셨어요. 생미끼를 잘 먹네요. 거기서 직접 그 잡아서 카드채비로 잡아서 전갱이를 썼는데 많이 잡으셨어요. 이번 주말 갈치 조항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거의 꽝은 없어요.